뭐하고 있었어?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말은 무슨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우기는 장충동 족발집에서 하네. 그럼 장소가 중요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또 여자가 생겼다.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꼬여 여자가. 아니 이번에 뭐 어떤 여잔데? 섹시하고 애교도 많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그런 여자야.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자기야! 어 자기 왔어. 안녕하세요. 백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초면에 되게 죄송한데요. 네네. 얼핏 봐도 오빠보다 나이 되게 많아 보여요. 어머 나 진짜 너무 웃긴 게 나 맨날 우유빛깔 백지영 소리만 듣다가 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나 너무 신선해 지금. 그렇죠. 아 신경 쓰지 말고. 어 신경 쓰지 말고. 아 앉아 앉아. 어 그래요. 부러워서 그래 쟤도 지금.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네 족발 특대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 특대요? 네. 좀 많지 않아? 뼈 걷어내고 나면 먹을 게 없어. 아 역시 우리 자기는 쿨해. 저기요 나 네. 오빠랑 먼저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남의 남자 뺏은 거라고요. 너도 내 남자 뺏었거든? 내가 언제? 4월 15일 헬스장에서 옥탑방 사는 내 남자 정모 씨. 아 그러면 그 소문이 맞구나. 연킬 연하 킬러. 뭐? 아니야 아니야 어머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 얘 진짜 웃긴다 너. 아니야 소문 다 들었어요. 되게 많이 고쳤죠? 아니 어머 나 얼굴 고쳤어. 어머 웬일이냐. 나 얼굴 고쳤다는 소리 나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아니야 진짜 웃긴 애다 얘. 욕도 어머, 되게 잘하고 되게 무섭대. 욕을 잘해?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어머 나 너무 웃기는 애구나 너. 너 너 이러다 맞으면 안 아프니? 참, 얘가 진짜 뭘 모르네. 너 잘 보여. 얘가 요즘 뭐 가수 한답시고 까불고 막 그러거든. 막 이상한 랩하면서 포즈도 막 이상한 거 하고 이런 거. 아 그래? 가수를 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불러봐. 아이 뭐... 족발 먹다 무슨 노래를 해요. 안 해요. 그래? 싫어? 지금 할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할라 그랬어요. 잠깐! 근데 판단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좋아. 알지? 보이스? 보이스?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어디? 물티슈 좀 주세요. 물티슈, 아니 나 진짜 나 눈물이 다 나네. 나 진짜 나 감동이다. 너 목소리는 쓸만하다 얘. 그래요? 지금 네 목소리는 너를 떠나 보냈는데 자꾸 들리는 목소리 넌 누구를 봐. 저기요 야, 그만해요. 지금 노래 홍보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지금 네 목소리 평가해 주는 거 아니야? 뭐 그쪽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중견의 원숭미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바로 노익장이구나. 뭐?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아 저기요 저기요 뭐야 아, 마이크 뭐야 오빠 들었어 방금? 총 맞은 것처럼 어떻게 노래 그렇게 끔찍한 표현을 하냐? 나는 그러니까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 나 독하다. 한순간 너도 끝이야. 독해 나 원래 독해. 여자를 쉽게 받다간 결국 네가 당해. 저기요 이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빠. 어디서 자꾸 마이크가 나오는 거지? 어? 나도 그게 신기하긴 한데 그 저기 4817 차 좀 빼주세요. 어 미안해 자기야 나 차 좀 빼고 올게. 미안 잠깐!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적이 돼 주사님께서도? 아니 저기요 아니 주사님 왜래요? 차 빼고 5분 안에 와요. 네? 왜 그래요? 네? 야 왜? 맞잖아 같은 하늘 다른 곳 주차장이랑 아, 여기. 아니 오빠 이 여자한테 속지 말라니까. 이 여자 연하 킬러야. 그래서 맨날 아이돌 남자애들하고 막 듀엣하고 그러잖아. 왜? 공식적으로 부비부비 하려고.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하잖아. 너도 나 누구랑 하는데 내가? 너 박성광 정태호 나도 태견 이런 애들이랑 하고 싶어. 그치 하고 싶지 태견이랑 여러분. 뭐하니? 너 뭐야? 내가 바로 찌태견이다. 내 배에 캔디. 내 배에 캔디. 봐라. 원 캔디. 소장입니다. 저희 이특에서는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물건에 대한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름 특허 받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스마트폰은 난 역시 아니 겐 역시. 자,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름 특허 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뭐죠? 커피 아니야 커피 아메리카노. 그래 아메리카노 그래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뚜껑! 검뚜껑! 어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뭐라 그래 빨리 봐. 어? 뭐라고? 홀더 이렇게 해야지. 어, 애기 할 줄 알았어. 홀더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차에 그리고 홀더라고 하는 거 잘못 알고 있었어 이때까지. 이거 아니야. 아니요 잠시만 보고 있어요. 종이는 재질이고 재질은 받침대. 빨리 말해봐. 없죠? 없어 됐어 내가 낼 거야. 오케이 없어. 자 뜨거운 커피를 위험하지 않게 덧대준다 그래서 뚜이떳샤. 아 뜨거운 커피를 위험하지 않게 덧댄다. 뚜이떳샤 이제 이거. 자 근데 자매품. 아 뚜이떳 자매품. 네, 자매품. 커플끼리 마주보면서 먹을 수 있는 빨대라 해서 맛발. 오케이. 됐어. 뚜이떳 맛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쫓아가고 싶어요 저도. 스마트폰은 역시 아이버. 저희 파인애플사에서도 이름 특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밥그릇. 그럼 이건 뭐야? 국그릇이지. 아 잘들 하시네. 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릇이죠? 짬짜면 그릇. 짬짜면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짬뽕 짜장면 있어야 짬짜면이지. 그럼 탕수육 예. 우동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럴 거야? 어? 탕후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예. 어? 그런 그릇이 없어요. 또 무슨 뭐 없어? 없어. 제가 이름 특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식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나눠주는 그릇이다 해서 걸그릇. 아 대단하다. 자매품 3중 바닥으로 충분히 익혀주는 팬 3중팬. 걸그릇은 참 좋아요. 아니다. 이번에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네, 걸그릇까지 괜찮은데 삼촌팬 너무 아니, 이거 유치해요. 네. 뭘 유치해 이 사람아. 잘 나가다가 저건 안 유치해. 어? 그래서 나 당신이랑 얘기할 거 없으니까 예. 윗사람 나오라 그래. 네, 윗사람요? 당신 뭐 정해주지도 못하고 윗사람 나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윗사람. 우리 이기적이 특허서 저 소장보다 윗사람 최고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적인 특허서 줄여서 이특 위원장 이특입니다. 아, 이특. 와.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특이해. 저기 우리 위원장님. 네. 아이 두 회사에서 자꾸 왈가왈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특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름 특허 하나 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의 이름 특허. 자 좋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수박. 수박. 똑똑하시네. 수박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뭡니까 요거? 수박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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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빙고. 어, 수박 꼭지 맞아요. 어,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설마. 요거 뭡니까 요거? 어? 요거 뭐지? 그물 그물. 에 그물은 고기 잡을 때 쓰는 게 그물이고. 망. 에 다 망이래. 뭐. 모르시겠죠? 어, 이거. 자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슈퍼에서 수박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주리어. 그래서 슈퍼 주리어. 억지. 자 자매품 시원한 수박 주스. 그래서 수주. 뭐야 이게? 억지. 뭐가 억지야? 진정 하세요. 또 있어. 짜왔어. 이 운동화 끈을 끼우는 이 동그라미 뭡니까? 그렇죠. 이 신발의 요 동그란 부분. 신발의 동그란 부분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정답. 신발. 준근이 왔어요. 우리 헤어지자. 어? 그런 얘기 무슨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드디어 나 남자 생겼어. 되게 간만인 것 같다. 뭐하는 놈인데? 노래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귀엽고 되게 다재다능한 만능 재주꾼이야. 일로 오기로 했어. 그래 오겠지.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송중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쪽은 얼굴이 되게 쪼그마신 게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류 같아요? 어? 조류. 그쪽은 머리가 되게 큰 게 송중근이 아니라 송아지 같아요. 아이고 유치하게 별명 공격 들어. 야 너 몇 살이야? 저 89년생인데요 아이고 완전 꼬맹이네. 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라. 선생님. 어, 그 권혁이 왜 그래? 송아지 말 들을 필요 없어. 우리 팥빙수 먹자 권아. 네. 앉아. 야, 근데 뭐 선생님? 어, 내가 우리 권이 보컬 가르치고 있거든. 가수 지망생이야. 어서 오세요.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저희 팥빙수 두 개랑 네. 권이 뭐 먹을래? 전 피부 관리해야 되니까 녹차 빙수 주세요. 아, 예. 너 혹시 그 알바 같이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되게 이것저것 알바 되게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전 가수 할 거거든요. 네, 아, 죄송. 열심히 하세요. 야. 선생님. 지나가는 종업원이 다 비웃는다. 네가 무슨 가수냐 가수는. 어? 우리 권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권아 우리 권이 준비한 노래 한번 들려줄까? 어 해봐.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스토커네 스토커야. 죽어도 못 보내 막 벽 뒤에서 부를 것 같아 이런 노래. 그럼 다른 거 부를게요. 어 해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그지네 그지야.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대고 그지지 뭐야. 그 말에 왜 자꾸 껴들어갖고 노래에 초를 치고 그래. 아니 노래가 이상하잖아. 야,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이 이런 노래 좋아할 것 같아? 줄 수 있는 게 명품백밖에 없다 뭐 외제차밖에 없다 이런 몰라도. 아니야 권아 아니야 울지마. 아니야 우리 권이 다른 노래 또 잘하잖아. 네. 우리 권이 모창 잘하지?
그럼 조성모 선배님 묻혀. 아, 해봐. 나 정말 행복했었다. 나 정말 사랑했었다. 이수영 선배님 모창도 얼마나 울어야 아나요 얼마나. 완전 잘한다 우리 건이. 진짜 잘 최고야.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는 잘 따라하네. 역시 조류라서 앵무새라서 잘 따라해. 그나저나 뭐 연습생이라고. 네. 몇 년 연습했니? 저 8년 연습했어요. 아이고 8년 연습했으면 관둘 때도 됐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습한다 해도 안 돼 놈은 안 돼. 포기하면 안 되네 세상이야. 왜 자꾸 애 기를 죽이고 그래. 아니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야 너는 혼자 나와도 안 되고 나중에 뭐 그룹으로 나오면 더 망해. 어? 네가 나중에 뭐 JYP 이런 데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죠? 지죠? 진짜 지죠? 지질게 그래. 아니 아이고 무서워! 차워? 어! 어! 너무 차워! 너무 차워! 아니, 어떡해. 팥빙수 하나 먹어놓고 왜 이렇게 깝쳐? 너 되게 잘 까부는 게 차라리 너는 개그를 해라. 깝기도 같은 거. 아 이런 거요? 선생님?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건아, 너 진짜 잘해. 너 생각하는 거 다 이뤄진다. 그리고 가수가 말이야 연기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잖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 외로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용기 잃지 마. 알았지? 네. 그냥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열심히 잘했어. 네 선생님. 완전 울보네. 울보야 울보. 야 대갈 장군. 너 일로 나와봐. 나? 그래 임마 너.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나와. 너 미쳤냐? 우리 남자답게 나랑 한판 붙자. 그래 붙자. 너 내가 주먹으로 치면 너 그냥 바로 쓰러져 임마. 너가 주먹 날리면 난 피하고 발차기 하지. 그러면 나 발차기 맞고 너를 꺾어가지고 내가 잡아야지. 난 지압당한 상태로 머리 들여서 너 코피나면 네가 진거임. 내가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코피나. 내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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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진짜 이게 진짜 확 그냥 나 아이고 건아. 아니야 발연기를 안 해. 왜 그래 뭐 하지. 왜 그래 우리 건이한테 왜 그래. 아무나 맞았어. 맞았네. 진짜 건이 맞았어. 용 내가 언제 그랬잖아. 건아 정신 차려봐. 너 데뷔 날짜 정해졌어. 진짜요? 일단 듀엣으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솔로로 활동하는 거야. 알았지? 너랑 같이 활동할 친구 선생님 데리고 왔거든. 제이 아 근데 아,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그 옷을 벗으세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되겠네. 참. 아니 한여름에 누가 이러고 나와요. 참 답답해. 왜 이게 컨셉이야. 네. 건이랑 이렇게 똑같이 입고 이렇게 활동할 거야. 네 저긴 여기 19.5cm 힐도 신고 싶어요. 오케이. 어, 딱이겠다. 아니 나는 깔창 깔은 놈 봐서도 힐 신는 놈은 또 처음 보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뭐 전체적인 느낌이 흑돼지 같아. 뭐라 그래? 아니 잠깐만. 아니 흑돼지? 그게 아니고 흑돼지? 흑돼지 그거 맛있겠네요. 말 잘했어요. 건이야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흑돼지 먼저 먹고 시작하자. 고르래? 고르래?